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더 1장에서 5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하는 도중 왕후 와스디 폐위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 아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127개 도로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 3차 페르시아 전쟁을 준비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점검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잔치 중에 아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잔치에 불렀는데 이를 거절하자 왕이 진노에 왕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왕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 내린 자신의 명령이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구기는 결과가 되자 몹시 분노한 것입니다. 결국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처벌할 의도를 가지고 신하들에게 법적 처리를 묻자 신하 무무간이 왕후 폐위 조서를 반포하여 나라에 규율을 세울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후 와스디의 폐위 조서가 반포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후 왕궁 신하들은 새로운 왕후 간택을 위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택해 후궁으로 삼고 그 가운데에서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온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포로들의 후손 자손으로 여겨집니다.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아수에로 왕의 조서가 반포되고 이때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 기쁨을 페르시아 전역의 사람들과 나누고자 제국의 식민지 백성들에게 그의 예세금을 면제해 주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말렉 후손인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하여 유다 민족 말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최측근이 된 하만은 페르시아 왕실에서 매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에게 아부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르드개입니다. 이에 하만이 분노를 품고 모르드개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해버리겠다는 악의를 품습니다. 마침내 하만의 유다 민족 말살을 위한 엄엄한 계략이 진행됩니다. 첫째, 하만은 먼저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정합니다. 둘째, 유다 민족 말살의 날 결정을 위해 1월 리산월에 부르, 즉 제비를 뽑아 12월 아달월을 얻습니다. 셋째,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의 법률이 페르시아 제국의 것과 달라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음을 말하며 진멸 조서를 요청합니다. 넷째, 하만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상납합니다. 다섯째, 이 일에 대해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쓸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고 유다 민족 진멸에 관한 처리도 하만에게 위임합니다. 드디어 하만을 통한 아수에로 왕의 끔찍한 유다 민족 말살 조서가 페르시아 전국 전역에 반포됩니다. 하만에 의해 유다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라는 강력한 유다 민족 말살 의지를 표현한 왕의 조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이 일은 1차 포로 귀환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에게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충격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3일간 금식을 실행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조소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온 유다 민족이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민족 전체 위기로까지 번진 이 일을 놓고 무르드개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이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무르드개는 왕후 에스더의 왕후자리를 쓰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르드개는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자세히 알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탄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대신 자기의 결심을 위해 유다 백성 전체가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유다 온 민족이 에스더의 3일 금식 요구에 동참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더는 하만과의 전쟁을 왕이 참석한 잔치에서 시작합니다. 3일 금식 후 드디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라는 말은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더 나아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그녀의 잔치에 초대하며 민족을 구할 일을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72일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아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이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도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보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다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을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리니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벌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욕절의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 4장. 무르디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굉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화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